오셨습니까, 단장님? 와, 오늘 어디 가세요? 왜 이렇게 잘 차려입고 오셨어요? 저 관련자한테 듣긴 했는데요. 피해자 동빈 씨는 어디 계신가요? 피해자 동빈 씨는 쓰러지자마자 바로 응급실로 갔으니까 얘기는 없죠. 아, 뭐야! 진짜! 빨리 가 필요 없어! 다시 돌려, 다 보고 가! 아, 저 동빈 씨가 있다고 다시 못 부르고 오라고 하세요! 아, 동빈 씨 팬이에요? 아, 그럼요. 요즘 얼마나 핫한데요. 아, 근데 보니까 나랑 똑같이 생겼던데 저도 이번에 프로모델로 한번 도전해볼까요? 프라모델이나 하세요. 예? 아, 빨리 브리핑이나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일단 피해자는 아시다시피 지금 제일 핫한 그 동빈 씨고요. 여기 오늘 그 유명 패션 잡지인 보글에 내일 그 오디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연습 중이었다고 해요. 워킹을 하던 도중 동빈 씨가 갑자기 앞으로 쓰러졌고, 당시 이 현장에 있던 인원들의 증언으로는 동빈 씨가 거품을 입에 물고 손절했다고 합니다. 아직 병원 측에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원인은 독극물로 보고 있습니다. 독극물에 의한 손절이라. 그럼 저분들이 용의자인가요? 아, 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용의자 후보입니다. 그 피해자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집에서 쉬었다가 오랜만에 나온 거라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용의자일 것 같아서 이렇게 모아줬습니다. 또 할 때는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서 모델 도전에도 충분히 잘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워킹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장대희 담당이라고 합니다. 아, 저 두꺼운 사람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사건 해결을 위해서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빨리 좀 해결해줘요. 우리 동생 큰 문제라고요. 예. 아이고, 그 워킹 좀 받아야죠. 그거 그렇게 안 받은 걸 알죠? 네, 가라도 어디서 들어왔어요? 아니,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윙크! 용의자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까요? 아, 안 줘? 일단 저기죠. 그저 생기다 만 사람은 이름이 남궁찰남, 나이 56세, 성별 뭐 여자가 일단은 맞다고 합니다. 이 찰랑 에이전시의 대표고 과거 유명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저 키예요? 아, 그 시절에는 어떤 키라 그 당시도 유명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의자로 지목된 원인은 이번 작품만 하고 동빈씨가 은퇴를 한다고 하자 온갖 방법으로 막아보려고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촬영을 못하게 해서 다음 촬영까지 시간을 좀 벌려놓은 셈일 수도 있겠네요. 야, 역시 탐정님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 다음 남자인데요. 예. 이름 이현민, 나이 27세, 직업은 포토그래퍼라고 합니다. 오늘 워킹 연습 후에 잡지사에 보낼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었다고 해요. 저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는요? 아, 사실 원래 동빈 씨와 어렸을 때부터 모델을 꿈꿨던 친구인데 그 몸 어딘가 비율이 안 좋다는 이유로 동빈 씨와는 다르게 매번 퇴짜를 맞았다고 해요. 포토그래퍼로 전공을 바꿔가지고 동빈 씨를 도와줬다고는 하는데 시기 질투로 인한 사건일 수 있다 이 말인가요? 대부분 사건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이, 섣불리 판단하지 좀 마요. 아, 네. 아이, 섣불리 먹지 좀 마요. 정말 아니에요. 저 여성분의 이름은 주미나, 나이는 29세, 이 찰랑 에이전시의 경리라고 합니다. 경리면 세대에 들어오고 남는 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네요? 그럼 돈과 관련해서 용의자로 뽑힌 건가요? 아니요, 저기 동빈 씨하고 몰래 사귀던 그 여자친구래요. 예, 저도 이거 알아보면서 놀랐는데 그 저분께서 얘기를 그... 네, 담당님? 담당님? 안 할래요, 집에 갈래요. 아, 이게 사건 해결하고 하셔야죠.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셔야지. 아저씨, 경찰에 연락하세요. 아저씨라니요? 경찰에 신고했으면 진짜 신고했죠? 경찰에 신고하면 뉴스나 인터넷 다 퍼질 거고 우리 소속 모델이 연습하다 쓰러진 거 알면 우리 회사에 누가 오겠어요? 어머! 이게 하실 말씀이에요? 내 친구가 쓰러졌는데? 그거 안 가? 어디 여자 손에 손을 대? 아무리 말 싸움이 심해져도 남자끼리 이렇게 주먹다툼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안 나? 여자를 이렇게 등겨가 어딨어?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안 되려나 내가 일성이야 뭐야? 나왔어요? 목소리 못 듣겠으니까 이 여성분이 불러주시겠어요? 네. 내가 너 봤어. 아주 똑똑히 기억할 거야. 나 기억자라고. 아, 한실
동빈 씨가 연습하러 왔었어요. 저는 여기서 지켜보고 있었고 현민 씨는 촬영 준비하느라 이쪽에서 카메라 세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빈 씨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대표님과 같이 나오더라고요. 뭐야 그 눈빛? 야 장난해? 대표님, 혹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나는 연장권으로 얘기만 했을 뿐이라고요. 사실이야, 진짜예요. 사장님, 오랜만에 채총이 돌아왔어. 이 계약 연장권으로 동빈 씨와 싸우다가 자기 말을 듣지 않자 이 대표님께서 동빈 씨를 죽인 거죠. 아, 동빈 씨 죽었다고 연락 안 했어요. 우리 동빈 씨 죽이지 말아요. 왜요? 같이 걸어나왔다잖아요. 아, 그럼 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차이가, 크기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조정을 해요? 동빈 씨 키는 185 정도고 그리고 대표님 키는 162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나 그렇게 안 작아요. 제가 틀렸나요? 아니 뭐 틀린 건 아닌데 뭐 그렇게 작지 않다는 거죠. 제가 안 이유는 발 사이즈나 그 사람의 허벅지 사이즈 아니면 신체 특징들을 보면 그 키를 알 수 있게끔 탐정학교에서 배웠거든요. 풍뎅이 탐정님 키는 174에서 177 정도? 오 맞아요, 저 177이에요. 그리고 미나 씨는 165에서 168 정도. 맞아요, 저 168이에요. 현민 씨는 쉽네요, 한 185 정도? 아니요, 179인데요. 어, 혹시 발 사이즈가 290이요. 키에 비해서 발이 굉장히 크시네요. 네. 단장님, 그 몸 비율이 안 맞는 게 발 얘기였나 봐요. 조용히 좀 해요. 이 사람한테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예? 아, 아니요, 아닙니다. 아, 예. 뭐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럼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동빈 씨가 다시 연습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사진용으로 준비해뒀던 신발이 없어졌어요. 아, 지금 장난해요? 아니, 아, 오늘까지 보내한다면서요. 아니, 네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늦어진 건 얘기 안 하고. 네, 잘 나가니까 되는 게 없으세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 지금 계약 관통 지금 분풀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가는 것도 됐습니다. 왜? 말해봐. 아니, 말해보라고. 왜 오늘까지 뭐? 아, 참으세요, 참아. 그래요, 다들 진정하세요. 동빈아, 저기 내 신발이라도 신고 발 위까지 해서 사진 한번 찍어보자. 넌 비율이 좋아서 멋지게 나올 거야. 아, 뭐 일단 가지고 와봐. 굉장히 크구나. 고마워. 그렇게 싸움이 진정된 뒤에 촬영을 하는데 동빈 씨가 갑자기 왜 울고 그래 지지배야? 그게 뭐가 좋다고? 싸겨. 자주 대놓고 남자친구 아니야? 아유, 남자친구 있는 몸인데 다른 남자친구가 쉽지 않겠죠? 말하자고. 혹시 CCTV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보안실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아, 그럼 거기로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과자! 너 김씨 아저씨 어디 갔어? 아, 마침 동빈이를 빨리 옮겨야 돼서 차가 있는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같이 가도록 했습니다. 제가 다룰 줄 아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 모델 일을 못하면서 다룰 줄 아는 건 맞네. 돌려볼까요? 그래. 아, 네. 아, 이거 제가 그 아까 취재하러 왔을 때네요. 잠깐만, 좀만 전으로 좀 돌려줄 수 있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저게. 날씨가 더워가지고 저기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그러는데 실수자 CCTV 이렇게 튀겼거든요. 아니 근데 CCTV 튀긴 걸 이렇게 얼굴 해가지고 입으로 하는 거예요? 먹을 걸 입으로 할지 그럼 뭘로 할까? 아 저 빨리 사건대로. 아 예, 사건대로. 이겁니다. 네.
CCTV만 봤을 때는 아까 미나 씨가 얘기해준 상황이랑 똑같네요. 다들 동민 씨를 도와주셨군요. 제 말이 맞다니깐요. 아니 근데 그래도 여자친구라고 제일 먼저 가서 도와주네요. 예? 뭐야? 너 동빈이랑 사귀는다 이랬어? 몰랐어요? 동빈 씨랑 사귄다고 아까 아 아니에요 사귀다뇨. 아니 아까 온 것도 제가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한 거라뇨? 아 그게 사실 동빈 씨가 아프다고 계속 촬영을 안 나왔던 이유가 저한테 고백했었는데 제가 만날 수 없다고 동빈 씨를 찾거든요. 어? 그럼 갑자기 그... 어? 혹시 뭘 알고 계신 건가요? 아 아니요 뭐 그게... 좋아한다는 거 진짜였구나? 네 진짜예요. 그래요 그렇다면 현민이 저 진짜 부럽네. 이번에 일 끝나면 고백하려고 했거든요. 그랬구나. 뭐 어쨌든 응원할게. 그때 그렇게 얘기하길래 나는 아니 그건 잘못 들은 거예요. 아 저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뭐 지금 사건이랑은 상관없는 얘기니까. 상관 있습니다. 예? 범인 찾았어요. 다 연습실로 모여주시죠. 범인 잘 때 너의 안타까운 현장님 범인이 누군지 알아내신 거예요? 누구예요? 범인은 바로 난 왜